호국 보훈의 달인 6월, 오늘은 현충일이었습니다. 이 땅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은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추모하고 기렸습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더 지나면서 전쟁이 남긴 참상도 기억 속에서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데요. 최일선 전투에서 목숨 걸고 싸웠던 참전 용사는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어야 한다며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변예주 기자가 백발의 용사를 만났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약관 20살의 김진원 씨는 국군으로 38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올해로 아흔셋, 73년 전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1949년 군부터 38선 강원도 춘천 지암리 무명고지에서 경계검군을 해가지고 저게 소대장님 인민군이 핵함에게 진공하고 오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보니까 거침없는 북한군의 남침에 맞서 최종 저지선이던 낙동강 전투에 유엔군과 함께 투입됐습니다. 무조건 사수하라 했습니다. 죽으나 사나 우리는 거기서 뭐 보급 실탄도 없고. 밤에는 인민군, 낮에는 국군이 고지를 점령하는 일진일퇴 공방이 오가면서 수많은 전우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손을 야밤에 해가지고 머리만 길면은 국군이다. 머리가 짧은 건 인민군이라 이래가지고 하룻밤을 야간 전투를 한 것만 일대 중대 병력이 한 반 이상은 희생됩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70년, 대구 경북에는 5,500여 명의 참전용사가 남아있습니다. 빗발치던 포탄과 총알 속에서 생사를 오가던 전우들이 지킨 평화를 누리며 이제는 아흔을 넘긴 백발의 용사로 남아있습니다. 전우들이 많이 전사하고 이럴 때가 참 뼈가 아프고 지금이라도 기억이 나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정말로 같이 뭐 참 참혹한 전쟁의 기억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첨단 과학의 시대에도 한반도는 북의 핵 위협과 주변 강대국 사이 긴장감이 여전합니다. 전란 속에 살아남은 김진원 용사는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전우들의 희생을 추모하고 평화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